터프 라이브. 오늘은 피자 마루에서 콜라와 치즈 폭탄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마루. 아. 개봉. 쭈쭈쭈쭈. 네? 어? 사진이랑 다르네. 어? 사진 이렇게 두껍지 않았어? 엄청 두꺼웠는데? 생각보다 얇군. 도우가 얇긴 해. 보면은 치즈가 훨씬 두꺼워. 치즈가 훨씬 두꺼워. 기본적으로 토마토 소스는 안 발려져 있네. 진짜 치즈만 이렇게 들이 있나봐. 고르곤졸라처럼도 먹고 그냥 일반 피자처럼도 먹게 소스를 줬나봐. 근데 이거 좀 늘어나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해. 우리 그리들 판에 이렇게 데우면서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대충 먹지. 근데 이게 치즈 폭탄인데 치즈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종이로 좀 덮어. 위에 뚜껑 덮어. 나랑 생각이 같네. 그렇다. 좋았어. 이거야. 꿀치가 또 먹어보고. 나 먹어봤는데 난 좀 달더라고.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맛있겠죠? 이제야 좀 치즈 폭탄 비주얼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좀 맛이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달라. 약간 늘어나는 맛이 있어야 돼. 알지. 너보고 할래? 좋지. 뜨겁지 조심해야 되지. 응? 화덕 피자 느낌이지 그 정도면. 우와. 아유 맛있다 오늘. 그러니까 이거 치즈 맛있는데 맛이 달라지잖아. 그러네. 좀 짭조름해. 약간 맥주 안주야. 토마토 소스를 발라서. 아, 이 밑에 이 부분 맛있다. 밑에 약간 이렇게 된 부분. 아, 너 토마토 소스를 발라서. 더 바삭해졌지? 화덕 피자 같아. 이 피자 먹는 팁이 나왔네. 이거 뭐야? 만능이야? 그리드 제일 잘 샀어. 어쩌면. 아유, 감사합니다. 단짠 들어가고요. 꿀 바르고요. 고르곤졸라 느낌으로 꿀을 발랐습니다. 피자스쿨 일반 치즈 피자. 그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그게 사실 맛 밸런스가 좋아. 그래. 피자스쿨 치즈가 향이 되게 좋아. 내가 그 치즈를 좋아하는 거지. 나도 개인적으로 치즈 피자는 거기가 더 낫다. 그치. 지금 요거보다. 왜냐면 이건 치즈 맛만 나고. 짜. 나 짭조름한 게. 짭조름한 간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왜냐면 피자스쿨은 토마토 소스 위에다가 치즈잖아. 완전 딱 기본인데 그 기본 밸런스가 좋거든? 근데 이거는 애매하네. 그래서 계속 이걸 많이 뿌리고 되고 이렇게 계속 찍어 먹게 돼. 토마토 소스 좀 많이 주지. 조금 더. 야, 애껴 먹게 되네. 이것도 서비스인가? 별도 제공이라고 써있더만. 서비스를 준 건지 기본인지. 여기 동네 와가지고 피자스쿨 안 가본 것 같아. 난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지가 않네. 싱겁진 않아. 근데 맛이 부족한 거야.
개인적 취향입니다. 이걸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개인 취향이라, 아, 그나마라도 여기 안 데워 먹었으면, 치즈 이 정도라도. 맞아. 안 데우면 난 못 먹었을 것 같아. 데워 먹은 게 신의 한수야. 근데 계속 콜라만 들어와. 나. 난 별로야 못 먹겠다. 나도. 꼬다리나 마무리 좀 꿀 찍어 먹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피자 맛이 안 나와서 그래. 피자 초콜이 더 생각나게 만드는 맛. 그거 안 먹어? 응. 그거 내가 먹을게. 그럼 나 또 너무 양아치처럼 지키잖아. 응? 난 이렇게 발라먹지 않았거든. 아껴서. 아, 듬뿍한 거야? 응. 여기 있어. 더 듬뿍해져? 응.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먹던 거야? 내가 먹던 거. 네가 먹던 거야. 먹는 김에 먹으라고. 부부잖아. 그리들이 살린 거야, 이건. 여러분, 피자는 그리들과 함께 하십시오. 아니야, 또 처음. 이제 잘 먹는 사람들은 식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굳기 전에 다 먹지. 예전 같았으면 생각 안 하지. 굳기 전에 먹었으니까. 남자들이랑 먹거나 나 혼자 먹거나 어찌 됐건 굳기 전에 배부를 때까지 먹었으니까. 근데 너랑 먹으면 이제 천천히 먹으니까. 오빠 요즘 천천히 먹는 거야? 응. 나 많이 천천히 먹지. 아, 천천히 먹는 거였구나.